짱감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화식을 만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그람수를 찌지 말고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요 파프리카 153g 파프리카 153g 단호박 129 단호박 배추입니다. 배추 230 방울토마토 125 오늘은 밤입니다. 밤 90g 무입니다. 무 60 가지 48 당근 84 청경채입니다. 청경채 청경채 96 마지막으로 브로콜리가 140 들어가고요. 고기의 양을 재기 위해서 고기 크니까 여기다 좀 올릴게요. 0점 맞추고 닭가슴살 냉동 닭가슴살입니다. 냉동 닭가슴살 960. 자, 960. 자, 이 양이 짱아까미가 이틀 먹을 거예요. 지금 저녁이거든요. 저녁, 내일 아침, 저녁, 그 다음 아침까지. 너무 많죠? 남는 거는 짱아 엄마하고 짱아 아빠가 먹습니다. 저희는 이틀치 이상 안 해요. 자, 요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인덕션을 켜고 얘를 구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닭가슴살부터 깔아줍니다. 청경채하고 배추 먼저 넣어요. 요거 파프리카 넣고요.
파프리카 위에 방울토마토를 넣습니다. 그 위에 가지 얹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얘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익을 때쯤 되면은 닭고기가 있는데 25분 걸리거든요. 쪄지는데 얘네들은 지금 불 올라오고 뭐하고 하면 10분이면 돼요. 그 나머지 야채도 10분 뒤에 똑같이 하면 됩니다. 나머지 야채들을 다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가 익었는지는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다 익었죠? 다 익었죠? 다 익었죠? 다 익었죠? 다 익었죠? 닭고기도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자. Sorry, sorry. 장학감이 sorry. 장아 잠깐만 비켜줄래? 자, 죽이죠? 자, 깔고 감이야 물을 버릴게요. 맛있네요. 잡아줍니다. 자, 잘 갈렸죠? 마지막으로 배추를 갈아 보겠습니다. 자, 아웃. 우리도 같이 갈게요. 잘렸죠? 고기 뜨거워.
이거 알아. 고기 맛있어. 자, 고기 잘 갈렸죠? 중간에 꼭 이거 비벼주셔야 됩니다. 돌돌 다 섞이게. 자, 마지막 고기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도 아우. 자, 고기 잘 갈렸죠? 그리고 짱아까미도 사료를 먹고 싶어요. 사료를 먹고 싶은데 정말 많은 사료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짱아까미는 짱아까미가 아니고 짱아는 어떤 사료를 먹든지 간에 알레르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는 사료를 먹이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사료가 없어서 화실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알레르기 때문에.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자, 짱아까미표 화식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영양제를 왜 안 넣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짱아는 영양제에도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짱아는 먹는 영양제만 먹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영양제만 먹고 있어요. 자, 짱아는 120g에서 130g. 123g. 까미는 140g.
136. 자,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줘야 돼요. 자, 한번 쌍화감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 전에 먼저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자, 너무 맛있다. 까미야, 밥 먹자. 잘 익어봐. 아우, 먹어. 자, 보시면 지금 짱아까미가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갑자기 오늘 막 영하 7도 막 떨어져서 짱아까미 혹시나 감기 걸릴까봐 옷을 입혀놨어요. 저 옷 같은 경우에는 100% 솜으로 만든 옷이라서 통풍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짱아까미가 입고 있는 옷은 사람으로 치면 잠옷이에요, 잠옷. 100% 면입니다. 면하고 솜이에요, 솜. 그래서 통풍이 잘 돼요. 저것도 한 지금 4년째 입고 있거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식을 만들어서 주워도 강아지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맛있나 없나 먼저 보호자가 먹어봐야 돼요. 그만 먹어. 까미야, 그릇 깨질라. 다 먹었어. 보이세요? 저 한 쪽까지 다 먹는 거 아닐까요? 강아지가 야채 싫어한다는 건 다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맛있게 엄마표 레시피로 하면은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까미도 입이 짧은데 너무 잘 먹어요. 없죠. 저 한톨까지 지금 다 먹는 거 봐요. 와. 죽이죠? 여기에 바로 아파표 화식! 짱아, 그릇 뚫어질라. 그만 먹어. 다 먹을 수 없어, 이제. 한 개도 없어. 응? 없어. 그만 하시지.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짱아까미 엄마표 화식 레시피입니다. 한 톨도 없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자,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